동주야. 자기야, 난 자기가 내 이름만 불러도 너무 떨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짜릿하게 사랑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리고 지금은? 동주야. 뭐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불러? 뭐 잘못한 거 있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지옥에 빠져버린 사람? 냉철한 조언으로 구제해드립니다. 에로 지옥. 자, 오늘 에로지옥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똑 부러지는 브레인으로 냉철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동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속이게 또 글라스를 또 네, 알없는 안경 쓰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낭만 가득해 보이는 이 남자는 상처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홍이삭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이삭입니다. 와, 네. 우리 이삭 씨 모셔놓고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홀가분 좀 조금 살짝 가볍지 않나요? 네, 아, 저도 그 네. 이제 경연이라는 어떤 것이 끝나고 라디오 하면서 노래 네. 안 하는 라디오는 처음. 그러니까. 진짜 아주 편안한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네. 좀 편안할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예. 오늘 그간의 이제 뭐 애정관, 예, 사람관, 네. 제한 없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랑에 관해서. 너무 궁금해요, 예. 진짜. 예, 사랑 노래는 굉장히 네, 좀 어떻습니까? 애틋하게 해주시는데. 뜨거운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요. 네. 아, 저는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거에 집중을 잘 못해요. 아, 진짜요?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상처 많이 받는 쪽이다. 아,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더 거리를 두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네, 좀 그게 저도 고민이긴 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네. 약간 썸만 타고 막 안 사귀고 그리고 또 거리는 지가 둔다잖아요. 오빠 저희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 아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정 아니, 썸남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네, 아예 거기까지도 네. 겁쟁이다. 아, 그러니까 순정남이구나. 너무 나 옆에서 지금 양쪽에서 갑자기 시작부터 어머, 지금 우리 동주는 저는 너무 알지만 그래도 연애관이요. 저는 뭐 그냥 불나방이죠. 뭐, 뛰어드는 스타일인데 예. 좋아하면 좋아한다 하고 전 연애를 사실은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좀 에너지를 받는 편이라 네. 고등학교 한 2학년 땐가 처음 남자친구가 있은 뒤로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불나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뜨거워하지는 않아요? 불이야. 내가 탈 거야. 안 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 아, 근데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사실 또 나쁜 사람 한번 만나면은 아, 이 세상이 참 험하구나 이러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조심을 좀 덜 하는 게 확실히 순수함을 지키는 거고 그래야 연애를 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야 확실히 사랑이 그렇죠. 온다. 예. 아니 뭐 저도 그렇다고 막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웃겨. 네, 5880님이 네, 홍이상님 가사를 보면은 대략 외사랑 짝사랑 인생 36년 차일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기대됩니다. 뭐 짝사랑 스타일은 아니죠? 네. 짝사랑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치. 아니. 그치. 이 세상에 짝사랑 스타일은 없지. 그쵸. 너무 이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뭔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쵸. 네, 리스크를 내가 안고라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사랑이죠. 네네. 그렇죠? 우리 뭐 동주 씨는 뭐 절대로 뭐 짝사랑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저요? 언니가 사람을 너무 잘 꿰뚫어 보셔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약간 두려워요, 사실. 아니,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물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상대방도 관심을 표해야겠지만 네.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만약에 누가 좋다 하면은 근데 사실 저도 좋다고 그 결정하기 전에 좀 알아보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뭔지 해서 대충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건 선시장 아니에요? 선시장. 아주 나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나방 아니야. 아, 아니에요? 네. 뭐, 너무 따지나요? 예, 거의 무슨 뭐 이력서 가져와 볼래? 예. 자, 콩밀님이
아, 네. 아, 시작할 때 동주야 하고 부르는데 왜 제 심장이 나대죠? 홍이상님 목소리 미쳤다리 심쿵했어요. 아, 아이고, 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홍이상님을 자꾸 홍이사로 들려. 맞아. 저도 아까. 자, 3283님. 저는 동주님 왕팬, 아내는 이상님 왕팬이라 나란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며칠 전 싸우고 냉전 중이었는데 이상님 동주님 때문에 우리 집에 모처럼 깨소금 볶는 중. 아, 이런 거 재밌죠. 네네. 지금 이제 보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분할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래요. 예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오늘도 사랑에 애로사항이 있는 커플들을 구제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사랑 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애로지옥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지 만나볼까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자친구도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사랑합니다. 짱가야 이리 와. 내 새끼, 내 전부. 짱가는 여자친구와 5년째 동거인, 아니 동거견이고 검은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그냥 짱가스럽게 생겼습니다. 전 원래 동물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여자의 강아지니까 처음부터 짱가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말에 공연 볼래? 짱가 두고 나가기 좀 그런데. 아, 내가 평일에도 바빠서 얘가 항상 혼자 있잖아. 그러지 말고 짱가 데리고 교회로 나가자. 바람도 쐬고 짱가랑도 놀고. 우린 항상 셋이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가끔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둘이 기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으르르르르. 아, 언니. 아, 이게 그거네. 이런 거죠. 여자친구에게 뽀뽀하다 눈을 떴을 때 짱가와 눈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요, 제가 어깨 동무만 해도 여자친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지 짱가가 으르렁거렸어요. 그런데 연애한 지 1년 반이 지나니 이제 그저 다 안다는 듯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미치겠어요. 짱가가 너무 본다고. 응? 짱가 좀 방에 들여보내면 안 돼? 아, 그럼 짱가가 소외된 느낌이 들 것 같단 말이야. 우리 둘만 문 닫고 같이 있으면 짱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짱가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말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지난 주말에도 셋이서 여행 다녀왔고 오자마자 이 사연을 씁니다. 결혼도 할 건데 그럼 셋이 살게 될 텐데 짱가의 그윽한 눈빛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짱가 눈감아님의 사연이었고요. 스킨십 할 때 반려견의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네. 이런 반려견을 하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 네. 모르던 사람은 당황스럽죠. 이게 무조건 이게 문제일 수 있겠어요. 네. 큰 문제일 수 있죠. 저는 사실 반려견이 없어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걸 이해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반려견이 있던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적은 없는데. 반려견이 있는 친구들이나 어떤 걸 보면 가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게요? 이런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반려견에게 사적인 대화, 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또 네, 그 말투가 조금 적응이 안 될 때가 있고 너무 갑자기 귀엽게 이렇게 말하니까 애기야 아니면 뭐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대화들이 조금 오갈 때가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키워보시면 알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개를 키우시는데 밖에 두거든요. 이제 해외에 계셔가지고 집안에 들여두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경계선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경우나 같이 완전 같이 있을 경우는 또 좀 다르니까. 그러시군요. 네,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그냥 너무나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인격하고. 너무. 그냥 그 마음을 다 알거든요. 네. 이제 좋아요. 뭐 이거는 뭐 그렇죠. 반려견을 안 키우신 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없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요 상황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강아지 둘 고양이 둘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누굴 데이트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섯 명이랑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깨 동무를 하건 입을 네. 맞추던 눈 뜨면 이제 저 외에도 이제 네 명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네.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근데 네. 이게 적응이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 친구도 너무나 애정이 갈 텐데, 그렇지? 맞아요. 우리 네. 짱가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맞아요.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일부로서 예, 그냥 네, 네. 당연히 넌 처음에는 있는 거지.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붙어만 있고 이래도 막 으르렁 하잖아. 처음에는 좀 보호하고 싶으니까 주위. 예, 예, 근데 예. 어느 순간 보통은 이제 남자 친구를 알파 메일로 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명령에 복종해요. 그래서 네. 나가라고 다 나가고 제 말은 안 들어도 네, 네. 애들이 아주 일사 천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안, 예, 문을 안 닫기가 마음이 아프지. 맞아, 우리 마음 아프지. 예, 예. 예전에 저도 예전에 진짜 만났던 남자친구가 문을 네. 닫고서는 대화도 하고 뭔가 둘만의 시간을 갖자 했을 때 제가 헤어졌어요. 문을 못 닫겠는 거예요. 울고 내가 난, 우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데이트 약속 있어도 네. 안 돼. 우리 짱가가 그동안 너무 온체 혼자 있어서 미안해. 어렵게 예매했는데 그 영화는 안 되고 우리 짱가들이 어디 나가자. 아마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는 고양 네. 고양이를 반려묘 있었던 네. 친구를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근데 좀 고양이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반려묘도 엄청 신경 쓰고 놀아주고 막 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어디 갈 때 제가서 막 밥 먹여주고 이런 적은 네.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외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근데 반려견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요. 좋아요. 자 네. 여러분 이 커플들에게 조언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눈물의 여왕 OST인데 이걸 홍인석 씨가 불렀습니까? 잘 불렀습니다. 예. 감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머 눈물의 왕 OST를 부르셨구나. 감동. 어머. 아 저도 네. 이게 이제 이게 방영되기 전에 불렀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런 반응이 올지는 저도 몰랐고 드라마 이렇게 재밌으시고 이럴 때 재밌죠. 이럴 때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될라니까. 될라니까. 될라니까 그냥 또 우리 이상 씨가 또 눈물의 왕 OST를 불렀네.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예. 눈물의 여왕 OST 홍인상 씨의 Falling 듣고 오셨습니다. 이 장민 씨가요? 완전 공감가요. 저는 반대예요. 남친이 프렌치 불독을 키우는데 저랑은 커플티 안 하면서 강아지랑 커플티 하고요. 수영장도 둘이 갑니다. 이번에도 강아지 동반 가능한 호텔에 갔어요. 저도 셋이서 다니려고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준비물도 맞아요. 많고 남친이 저보다는 강아지를 챙기니까 섭섭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 너무 그치, 공감 갑니다. 그치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섭섭하죠.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인가? 이건 어떻게 분리할 수 없으니까 네. 나 뭐 남친 불독 싫으니까 뭐 둘 중에 누굴 택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남친의 가족이에요. 네. 가족인데 가족을 뭐 그렇죠. 가족이 근데 늘 함께하는 거죠. 원래는 가족은 따로 다닐 수 네. 있는 건데 지금 이 가족은 늘 같이 다니는 가족.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도 있을 것 같아. 그럼요. 네. 그렇죠. 무조건 헤어지죠. 근데 이게 그래서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강아지를 본인의 자식처럼 아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 이게 바뀔 수 없는 거라 맞아요. 헤어지는 게 맞고. 맞아요. 네. 요즘은 네. 그 커플들이 이제 같이 키우던 강아지, 네. 뭐 동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강아지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삭 씨도 보고 싶을 거고 동주 씨. 그래서 이제 그 맞아요. 양육권 같은 맞아요. 것도 치열하고 네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강아지를 못 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섭권이 있고 네. 그 양육비를 보내더라고요. 아. 강아지 양육비를. 어, 진짜 맞아요. 예 제가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되게 흔한 일이기도 한데 네. 이제 이혼을 하거나 하면은 강아지를 누가 데려가느냐가 관건이라 예, 예, 엄청 이제 증거 자료를 막 대야 돼요. 막 강아지 유치원 누가 더 많이 데리고 갔나 학교는 누가 더 많이 하원은 누가 많이 시켜줬나 아니 그래도 음식값 누가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진짜, 뭐 네. 이리 와 해서 가는 그 본능적으로 네, 그렇죠. 와 그래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네. 뭐 다양한 증거를 대겠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이네요. 가족처럼 네, 대할 수 있느냐. 그럼요, 그럼요. 자, 381호님이 네, 381호님이 와이프가 결혼 전 키우던 반려묘 두 마리의 극한 눈빛 완전 공감해요. 시간이 결국 해결해 주긴 했는데요. 저는 고양이들 눈치 보이던 그 순간 쟤네들은 인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런 방법이 있네. 맞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 처음에 막 너무 거부감 갖거나 어, 짜증난다. 어떻게 좀 해봐 이러지 말고 네. 네. 그냥 인형이야. 괜찮아. 괜찮아. 예. 고양이들은 그러기 좀 쉽긴 할 것 같아요. 그치. 네.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뭐 반려견 인구가 엄청 많다고 해도 네. 아직까지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거부감이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것도 나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네네. 아이고 이 강아지가 뭘 알아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뭐 이럴 게 아니라 그것도 예 저는 예 엄청 싫어하면 헤어질 수뿐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성호 씨가 집에 가기 전에 산책을 정말 신나게 한두 시간 시키면 잠깐 혼자 둬도 강아지가 쉴 수 있어 죄책감도 덜하고요. 강아지도 쉬느라 귀찮게 안 하더라고요. 강아지 에너지 빼기를 기억하세요. 맞아요. 아, 우리 주인들 유치원 갔다 오거나 산책 많이 하면 그냥 집에 와서 자요. 실신해버리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고라 떨어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반려묘의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일단 열심히 데리고 놀고. 어, 그치 그치 너무 그치. 좋죠. 네, 예. 열심히 데리고 놀고. 어. 근데 이제 그 많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네. 동주는 네. 너무 많다. 네. 아니 등산 같은 거. 가족 수가 많. 아 가족 수가 많으면 등산을 한번 네. 갔다가 한 네. 어떠고 재우고. 맞아요. 네. 강아지들은 네. 등산 같은 거 한번 갔다 와서 재우고 네. 반려묘들은 겁이 많잖아요. 네. 큰 소리 하나 딱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막 와 소리 지르거나 네. 혹은 냄비 하나 떨어뜨리면 한 시간 안 나오네요. 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어. 눈은 피할 수 있죠. 네. 아 요령. 아 그런 요령이. 아니, 그 눈 피하는 네. 거 여기 있네요. 유희주 씨가 아, 강아지에게 선글라스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아 예. 아 요즘 강아지 선글라스도 있더라. 아, 선글라스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사진 찍을 때만 그렇겠지? 그것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거 탈 때 아, 네. 바람막이 예, 바람막이용으로 눈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네. 네. 그런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정우 씨가 네, 전 여자친구가 반려견 분리 불안이 있어서 데이트하다가도 갑자기 집에 가고 폰으로 홈캠만 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셋이 같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나중엔 강아지랑 같이 놀러 다니고 산책하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도 저한테 고마워했고 그러다 결혼까지 했어요. 아, 그렇지. 엄청 점수 따는 아, 일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네. 배려네요. 정원님 너무 멋있으시다. 예, 송 씨는 전 그래서 수의사랑 결혼했어요. 최고죠, 어, 최고. 와, 이건 대박이다 네. 진짜. 자, 와, 이 노래는 슬플까 어떨까? 잔나비의 늙은 개 듣고 4부 이어집니다. 화정 뜨거운 에로는 사라지고 에로사항만 남은 연애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에로지옥 서동주씨 홍이삭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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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4분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 네. 네. 자, 원미나님이
이상님 목소리는 달달, 동주 씨는 상큼하고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아 연애하고 싶어요. 두 분 벚꽃길은 좀 걸어보셨나요?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아, 예술이에요. 예, 예술입니다. 예. 네, 빨리 나가고 싶어요. 아, 도망가고 싶어요? 좋아. 도망가서 뭐 하고 싶어요? 도망가서 뭐 할 거예요? 아, 도망가서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아, 이런 날을 네. 그냥 보내는 거는 손해예요. 아깝죠. 네. 아깝지 아깝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자 동주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남편의 톡톡 선물하기 내역을 보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 그때 샀던 그거?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자기가 내 톡톡 선물하기 들어가서 내역 좀 찾아볼래? 응 내가 찾아볼게. 어, 근데 자기야 이거 뭐야? 립스틱, 향수, 헤어 퍼퓸, 바디 오일? 아 그거 영주 선배한테 보내드린 거. 아, 목걸이, 반지 아니 이런 선물을 왜 그 선배한테 보내? 아, 그 선배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보통 선배 같았음 제가 예민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배는 남편보다 고작 두 살이 많은데 입사를 일찍 해서 팀장입니다. 오늘은 왜 늦는데? 나 감기라 너무 힘든데 좀 일찍 오면 안 돼? 아 근데 오늘 영주 선배 생일이야. 생일 파티 가야 돼. 아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이 나는데. 미안하다. 오늘 하루만 봐줘. 나도 사회생활 하러 가는 거야. 영주 선배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생일 파티에 내가 빠질 순 없잖아. 뭐가? 그거 뭐 어떤 사람인데? 에이, 알면서 선배가 일하는 스킬 다 알려줘서 나 힘들 때 살려주고 여기저기 좋게 말해줘서 인맥도 넓혀주고 인사평가도 좋게 주고 아무튼 내 은인이잖아. 은인인지 원인인지 일 얘기를 나눈다고는 하지만 둘은 무슨 건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통화하고 주말에도 만나고 아무튼 절 많이 거슬리게 합니다. 그러다 선물 내역을 보고 제가 흥분을 하게 된 거죠. 여보, 향수나 반지, 목걸이 선물은 애인한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과일 같은 거 주면 안 돼? 선배 다이어트해서 과일 안 드셔. 아니 그럼 차라리 사고 싶은 거 사시게 상품권을 드리든가. 상품권은 너무 성의 없잖아. 아니 이 선배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이런 선물 받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선물이라는 게 뭐야?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어는 거 그 맞는 거 아니야? 선배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맞춘 건데 왜? 이게 맞나요? 아니 제가 예민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닉네임 판도라의 와. 선물 상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와 남편이 회사 여자 선배에게 고마운 게 많다면서 선물을 자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선물 내역이 네. 뭐 목걸이, 반지, 화장품 뭐 향수 예 아니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읽어보지 못해서 네네 몰랐는데 두 분이 계속 너무 싫다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뭐. 심해요 좀 과한 과한 거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네. 진짜냐 그래서 너무 답답해 예 오 어때요 딱 이 내용을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오, 저는 사실 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갖고 싶어 하는 걸 준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은인이다. 뭐 이게 포인트잖아요. 예. 그럼 그 여자분이 집 갖고 싶다 그러면 집 줄 거예요. 뭐 차 갖고 싶다 그러면 차 줄 거예요. 아니 뭘 어쩔 TV 어쩔 TV 그렇게 나올 거야 지금.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니 뭐라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선물 내역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석 씨는 이 정도 선물을 누군가한테 주면서 괜찮으려면 그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주면서 와이프한테는 진짜 뭐 집을 사주든가 그러니까. 차를 사주든가 이 정도 되면은 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선물이 아니라 뇌물 쪽에 가깝지 않아요? 너무 많이 주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엄청난 은인인 거야. 뭐 스킬 다 알려주고 힘들 때 뭐 여기저기 얘기해줘서 뭐 인맥 넓혀주고 인사평가 좋게 받아주고 두 분 다 결혼하신 분 같죠?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유부녀고 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뭐 내역도 그냥 자기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떳떳하게 핸드폰까지 딱 주는 걸 보면 뭐 별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죠. 뭐.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 선이 조금 모호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착하시고 의도는 좋으나. 아니 그리고 네. 그 선배분이 나한테 고마워서 뭐 선물하고 싶으면 나는 무슨 목걸이 이렇게 하셨나 보지. 예를 들어. 어 얄미워.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 선배님 제가 목걸이를 하는 건 아 그건 남편분한테 해달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네. 오히려 네네. 그 선배가 좀 이렇게 좋아하나? 아니요 먼저 이렇게 만약에 좀 과하다 그치, 싶으면 그치. 컨트롤을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이런. 이제 뭐 워낙 뭐 나는 이 정도 받아도 돼. 내가 너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 나는 어디 어디 목걸이 뭐 이러면 어 선배님 그거는 좀 저기 남편분한테 하시고 저는 그것보다 더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50만 원이었대 봐. 그러면 50만 원 상당의 뭐 다른 거 뭐 보약이라든지 어, 뭐 아니면 이제 뭐 남편분이랑 드셔라 하면서 와인 한 병 뭐 이런 식으로 선물, 네, 커플을 위한 선물을 아, 할 수도 있고 아, 난 와인 싫다니까 목걸이 근데 아, 너무 얄밉고 너무 언니 왜 흉내 이렇게 잘 내시는 거예요? 화나요? 상품권 줘야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 팀장분이 남자 선배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제 여자 선배한테 주는 어떤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류의 돈을 쓰는 것만큼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돈을 좀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어,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예. 사람이 또 이렇게 아무리 비즈니스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사평가 여기저기 좋게 말해주고 이런 건 엄청 고마운 거고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네.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그건 또 미운 짓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준 건 알겠는데 내역이 좀 향수, 선물, 맞아요. 목걸이 이런 게 저는 그 톡이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요. 너튜브에서 거기서 말하기를 그 톡에 있는 기능 중에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사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별다방 상품권밖에 없다. 어. 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그치, 있거든요. 그치 뭔가 좀 네네 이모티콘도 쓰지 말고 그래 맞아. 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동주 씨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아무리 내가 고맙고 네. 정말 이 선배님 때문에 내가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도 누구의 와이프잖아요. 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게끔 굉장히 오피셜하게 문자도 보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사전에 서로가 그게 예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네. 어떤 부하 직원이 남자 직원이 계속 저한테 선물 줘요. 막 네. 목걸이 반지 막 이러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사람을. 아니, 선배님이 그렇죠. 저 너무 잘생겨 주셨어요. 아니 근데 나는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남편이 챙겨주면 되지. 아니 아 그래도 제가 마음 편치 않습니다. 아니 너 와이프나 챙겨. 아니 저 이 금열쇠 받으세요. 연기도 잘하시네. 남편분이 오히려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네, 너무 막 괜찮은 와이프 앞에서는 좀 당당하고 싶은데. 좋아 여러분의 의견 좀 쭉 볼게요. 이지혜 씨가. 어 영주 선배 좀 그러네. 좀 그러네. 그러네. 좀 그러네. 네. 임원진님이 네. 다이어트에도 과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살짝 이 팀장님의 캐릭터가 보이더라고. 아 과일 같은 거 선물하면 되잖아. 아 팀장님 다이어트 한다 과일 안 드셔. 유난. 샐러리랑 토마토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치프린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씹어먹는 거 위주로 주시면 되잖아요. 정재현 씨가 왜 남의 여자 취향을 다 챙겨줘. 진짜 열받네요. 그러니까 열받네요. 근데 열은 받는데 또 회사 생활이니까 또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실 남자끼리도 남자의 서로의 취향을 그렇게 잘 챙기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약간 좀 민망하긴 하네요. 남현욱 씨가 선물 고를 때마다 선배를 떠올렸다는 게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게 기분 나빠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지정을 한 것 같아서 더욱 그래. 아 뭔가 그 선배가 지정을 한 걸 줬다. 어 선배가 원하는 걸 줬다고 아까 그런 말 있지 않아? 아 좋아하는 걸 줬다는 그런 게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근데 이제 거죠? 그만큼 친하니까 어 동주야 어차피 교환하고 이럴 것이 그러니까 나는 어디 팔찌. 아 너무 이러면 속상하다. 그게 아, 야 같은 동성한테도 이게 선 넘는 건데 너무 선 넘죠. 예. 네. 자, 그 김유진 씨가 네, 화장품은 딱 핸드크림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맞아. 그래. 만약 화장품을 이렇게 해줄 때도 핸드크림까지만이 선이야. 맞아요. 향수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향수도 너무 취향이에요. 그래. 너무 취향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내분을 이렇게 챙겨본 적은 없으면서 선배를 너무 챙기니까 아내분이 또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취향은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야 회사 생활이잖아. 네가 사회생활 뭘 알아? 나도 일해. 나도 일하고 있잖아. 나도 알아. 난 선배한테 안 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은 잘해. 이러면서 이제 자 스마일리님이 아 6443님이 아, 일을 잘해야지. 선물로 하는 사회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네.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진짜. 그럼 네. 아, 똑똑하신 어떤 분이네. 인맥으로 뭐로 하는 건 진짜 한계가 있죠. 어, 무조건 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능력이 50분이 안 되는데 팀장님이 60으로 포장을 해준다면 언젠가 그게 발각이 나니까. 맞아요. 실력을 키워야지. 하지만 또 눈밖에 날 건 없다. 이런 거잖아. 적당히 해라. 어, 그러니까 네, 적당히. 여기서 이 와이프분도 갈등하는 거 아니야. 와이프분이 그냥 잘 그냥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 해라. 이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기엔 좀 그런가요? 아, 아무래도 또 하루 또 맨날 보는 팀장님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아내분이면은 그냥 명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다 이해해. 사회생활인 거 이해. 그 여자 뭐 이런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해는 하지만 그래 내가 속 좁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민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너가 결혼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결혼에 대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참. 네. 변현영님이 은인에게는 소고기, 연인에게나 목걸이. 그래야 한우 특별 드리라고. 아, 왜 그런 거 드리면 되겠네요. 어. 그러네요. 가족이랑 먹으라고. 네, 좋네요. 네, 같이 먹으시라고. 목걸이 팔찌 뭐야? 가족이랑 먹을 소고기를. 반지 뭐 어이구 향수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이정 씨가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 김규민 씨가 고치지 않는 점이 제일 최악이네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고치지 않는 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아. 아내가 싫다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이쪽은 또 회사 팀장님이 또 원한다니까. 아, 그게 참 이정우 씨가 정말 과해요. 저는 와이프가 오해할까봐 이상 친구에게는 선물 보낼 때는 그냥 상품권이나 커피 금액권 보내요. 아, 이게 맞습니다. 네, 상대방도 오해할 수 있고 향수나 립스틱을 선물하면 사용할 때마다 선물한 사람이 떠오른다는 적이 소름. 있어서요. 소름이다 소름. 아 그러네요. 아, 아니 너무, 이성 너무 친구면 싫다, 진짜. 아. 그러니까 여기 함정이 지금 이게 직장 상사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서로가 이성적으로 좀 챙겨야 하는데 맞아요. 그걸 또 안 하니까 1227님이 저 사실 진짜 오해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뿌리고 다니는 향수를 제 생일 때 회사 선배가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날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선배님은 남녀 구분 없이 생일 선물로 항상 향수를 선물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유유유. 그러니까 이 향수가 이게 묘하게 좀 그런 복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다행이지만 맞아요. 사바나파로님이 저도 선배에게 그런 액세서리나 향수 많이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오. 그분과 결혼해서 잘 살고 아, 그러니까 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이 필요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은유 씨가 등산 중이라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분 때문에 더 힘들다. 괴로우시죠? 맞아. 등산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우와. 좋아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해준 이삭 씨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유현실 씨가 이상님 그 피곤해진 표정. 예. 아니요. 저 얘기 잘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잘 듣고 있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안 피곤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해준 이삭 씨 너무 감사하고요. 동주 씨. 네. 김치리 님이 아우 동주 님은 떡 부러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셨네요. 네. 자, 또 유인숙님이 이상님 오늘 뜻밖의 발견 연애 상담도 잘하시는 듯요. 아 그래요? 오, 맞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매주 나오세요. 아 네. 뭐 연애 상담을 제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강수민 씨가 이 코너 들으면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을 외치게 돼요. 아 그게 아닌데 그 포인트가 아닌데. 네 건강한 커플들을 네. 위한. 네. 유은영 씨가 네, 너무 몰입해 버렸다. 아 마시고 속 풀어야겠어요. 아, 그렇죠. 강인관 씨가 이상님 목소리 연기 대박인데요. 연기에도 대성할 듯해요. 목소리가 되게 안정돼 있고 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김유란 씨가 네, 재밌어요. 다음 주 화요일 기다려질 것 같아요. 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나오시나요? 아 그런가요? 연애 상담으로 나오나요? 예.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만 스페셜 게스트셨다. 아, 네. 아쉽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예. 네. 그래 오늘 노래 안 하시니까 좀 섭섭할 수 실 것 같아서 한 소절 뭐 한 소절 예, 예. 아, 그래요? 뭐 눈물의 여왕 OST 좋고 예 아 뭐 아 그럴까요? I'm falling, I'm falling. 지금 이 순간조차 더 깊이 너에게 빠져서 나. 와 오 이거를 옆에서 듣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 예. 열고 둘 다 들었어.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동시 씨도 너무 감사하고 동시 씨는 다음 주 화요일 네. 약속. 약속. 네. 자, 끝곡은 이삭 씨의 사랑은 하니까.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